박항서 매직 8강 진출도 가능하다. 현지 기자 말인. 20일 오후 8시 바레인과 16강전. 두바이 UAE 등호 뉴스 1. 김도용 기자 등호 극적으로 2019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16강에 진출한 베트남이 8강까지 노린다. 베트남이 8강 진출을 자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박항서 감독의 존재다. 베트남은 20일 이하 한국 시간 아랍에미리트 UAE 두바이의 알막툼 스타디움에서 요르단과 대회 8강 진출을 다툰다. 베트남의 16강 진출은 극적이었다. 베트남은 지난 16일 UAE-AL 아인의 하자 빈 자이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예멘과의 대회 기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2-0 승리를 거뒀다. 베트남은 1승 2패, 승점 3 골득실 마이너스 1 다득점 4가 되면서 조 3위로 조별리그를 마쳤다. 이번 대회부터는 조 3위 중 상위 4팀이 16강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은 조별리그가 모두 끝날 때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 조별리그 최종전이 마무리되고 바레인 1승 1무 1패 승점 4, 키르기스스탄 1승 2패 승점 3 골득실 0, 오만 1승 2패 승점 3 골득실 0의 16강 진출은 곧바로 결정됐다. 하지만 베트남과 레바논은 승점뿐만 아니라 골득실, 다득점도 동률을 이뤄 페어플레이 포인트까지 비교하게 됐다. 옐로카드 5장을 받은 베트남은 페어플레이 포인트에서 마이너스 5를 기록, 옐로카드 7장을 받으면서 마이너스 7이 된 레바논을 제치고 16강 진출의 마지막 주인공이 됐다. 힘겹게 16강에 올랐지만 베트남은 8강전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18일 베트남 대표팀이 훈련 중인 두바이의 쿠마이드 알파이어 스타디움에서 만난 베트남 매체 칸리엔의 응우엔 부어 비의 기자는 요르단전에서 승리하길 바란다. 요르단은 이번 대회에서 호주를 이기는 등 강팀이다. 하지만 베트남도 못지 않다면서 승리를 기대했다. 이어 베트남은 대회 초반 2연패를 당했지만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해 차기가 올랐다. 해볼만 하다. 체력적으로는 힘들지만 정신력이 좋다. 8강 진출을 기대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은우엔 부업비의 기자는 박항서 감독이 어린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면서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다. 박 감독이 오면서 베트남은 완전히 다른 팀이 됐다면서 어린 선수들은 경험이 없지만 박항서 감독을 따르면서 자신감을 얻었다고 박항서 감독의 존재가 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미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을 이끌고 AFC U-23 챔피언십 준우승, 아시안게임 4강 진출, 스즈키컵 우승이라는 결과물을 냈다. 베트남은 그동안 꾸준히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낸 박항서 감독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크다. 또 박항서 매직, 아시안컵 베트남 16강 진출하자 현지 반응이? 베트남 언론 요르단과는 최근 이무 승부 자신감. 서울 등호 뉴스 임성일 기자 등호 지난해 12월 말 잠시 한국을 찾은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은 2018년은 정말 기적 같은 승리와 행운을 가져다 준 해라고 회상했다.
스스로 생각해도 믿기 어려운 성과들을 냈고 덕분에 박 감독은 베트남의 국민 영웅 배우를 받고 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싶은 상황을 만들었기에 2019년 박항서 감독의 행보를 걱정하는 시선들도 있었다. 박 감독은 솔직히 가까운 분들이 정상에 있을 때 떠나야 하지 않느냐 이야기도 한다. 옳은 말이다라고 웃은 뒤 이내 표정을 바꿔 하지만 난 계약이 1년 넘게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계약 기간 중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더 큰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피해갈 생각 없다고 단호한 목소리를 전했다. 그의 선택, 용감한 도전이 옳았다. 박항서 감독과 베트남 축구에 또 다시 행운이 찾아왔다.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아시안컵 조별리그를 통과했다. 스즈키컵 우승 등 지난해 베트남 축구가 아무리 돌풍을 일으켰다고는 하지만 레벨이 다른 팀들이 참가하는 아시안컵에서도 발씨를 맺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박 감독 스스로도 스즈키컵과 달리 아시안컵은 강팀들이 많이 나오기에 베트남 국민들도 큰 기대는 가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대회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은 똑같다는 말로 팀을 이끄는 입장에서 일찌감치 꼬리를 내리고 싶지는 않다는 승부욕을 내비치기도 했다. 역시 쉽지는 않았다. 토너먼트 진출을 위해 어떻게든 승점을 획득해야 했던 이라크와의 한 차전에서 베트남은 잘 싸우고도 경기 막판 역전골을 내줘 2-3으로 석패했다. 두 차전에서는 우승 후보 이란의 0-2로 졌다. 베트남의 돌풍은 거기서 멈추는 듯이 컸다. 일단 베트남은 지난 16일 열린 예멘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2-0 승리를 거두며 4개조 3위들에게 주어지는 와일드카드 16강 티켓을 기대할 수 있게 했다. 약간은 아쉬웠다. 만약 예멘전에서 1골만 더 넣었다면 자력 진출이 가능했는데 막판 힘이 부족해 17일 열리는 2조와 F조의 결과를 지켜봐야 했다. 선수들도, 베트남 국민들도 간절했다. 베트남 매체 비엔익스프레스 는 전날 예멘과의 경기를 마친 선수들은 이날 쇼핑과 관광을 하며 휴식을 취하다 호텔로 돌아와 레바논과 북한의 경기를 함께 지켜봤다고 전했다. 반트리 등은 현지 매체들은 북한과 레바논의 경기를 실시간으로 생중계 및 문자 중계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이런 국민적 염원이 모여 기적 같은 일이 발생했다. F조 최종전에서는 오만이 투르크메니스탄을 3-1로 제압, 1승 2패, 승점 3골득실 0로 베트남을 골득실에서 앞서 16강에 올랐다. 이어 열린 2초 마지막 경기에서는 레바논이 북한을 4-1로 꺾었다. 레바논은 베트남과 승점뿐만 아니라 골득실, 다득점에서 모두 동률을 이뤘다. 두 팀은 대회 규정상 페어플레이 포인트로 우열을 가렸는데 베트남이 -5, 레바논은 -7을 기록, 베트남이 레바논을 제치고 16강 막차의 주인공이 됐다. 옐로카드 두 장이 가른 길이었다.
ENX2에서는 휴대폰으로 레바논과 북한의 경기를 지켜보다 자신들의 진출이 확정되자 어깨 걸고 기뻐하는 선수들의 동영상을 소개하며 선수단 분위기를 전했다. 포기하지 않은 도전이 결국 행운을 불러들인 셈이다. 이제 베트남은 더 큰 목표를 향해 다시 뛴다. 베트남은 오는 20일 요르단을 상대로 8강행에 도전한다. 쉽지 않은 전력이다. 요르단은 디펜딩 챔피언 호주를 꺾는 등 파란을 일으키면서 조별리그를 2승 2무 무패로 통과했다. 하지만 기세는 베트남도 만만치 않다. 베트남 뉴스, 비에트남 뉴스는 베트남 국민들은 희망 이상의 것을 품고 있다고 전했다. 그냥 또 이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아니라는 의미다. 매체는 베트남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요르단과 두 번 만나 모두 무승부를 거뒀다라면서 충분히 극복할 상대라고 기대했다. 실제로 베트남은 2019 아시안컵 3차 예선에서 요르단을 상대했는데 2017년 호치민에서 0-0, 2018년 암만 원정에서 1-1로 비긴 바 있다. 행운도 포기 않는 도전에서 나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박항서 감독과 함께 베트남이 다시 들끓고 있다.